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차의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뭐 전문성 있는 자동차 유튜버나 아니면 기자나 아니면 차를 뭐 되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차를 아는 분들보다 조금 떨어질 순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평균 자동차 관련 유튜브 영상을 1시간씩은 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조금의 지식은 갖고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잘 아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 차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2020년 12월에 출고한 X5 30D X라인 7인승 모델이에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모델이 X5 그 40i 모델, M스포츠 모델하고 그 다음에 30D X라인 7인승 모델이 있었는데 7인승 모델은 뒷자리가 리클라이닝이 돼요.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기본 각도보다도 더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들을 좀 태우는 편이라서 뒷자리 리클라이닝 기능이 꼭 필요했고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뒷자리 리클라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발판이 사이드 스텝 발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차량을 이걸로 선택을 했고 솔직히 좀 더 말씀드리면 1억이 넘는 차량에서 월 부담금을 좀 계산을 해보면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막 이렇게 나면 그것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와닿는 게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은 제네시스 G70 2.0 터보 차량인데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을 타다가 아무래도 디젤 모델을 탔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잔진동하고 소음, 뭐 디젤의 특유의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X5 차량은 디젤을 타줘도 제가 볼 때는 가솔린과 정말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조용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 3년에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조금씩 더 소음이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연비가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일주일에 6일 정도 출퇴근을 하고 하루에 못해도 20, 30km씩은 꾸준히 운전하는 분들은 연비의 강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G70 2.0 터보를 몰았을 때는 보통 한 번에 5만원씩 주유를 해요.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0km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못해도 한 5일에서 6일 사이에는 주유를 해줘야만 됐는데 X5 30D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주유를 할 때 만땅을 하기 때문에 거의 8만원에서 9만원 사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유를 하면 제가 그냥 평상시 운전하던 것처럼 운전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0일 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차를 선택했을 때 어쨌든 소모품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기름을 안 넣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젤이 주는 연비의 강점이 그래도 어쨌든 가솔린 뭐 고급유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는 그래도 디젤이 알뜰함이 더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넉넉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X5를 고를 때 X5 컴페티션이라든지 뭐 X5 50i 뭐 그 정도까지 가도 저는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30D를 타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6월 마지막 토요일이고 지금은 출근길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는 고속도로로 타고 밤에는 퇴근할 때는 차량이 안 밀리니까 그냥 그 도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BMW X5 뭐 뿐만 아니라 BMW의 모든 차량에 그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컴포트 모드, 두 번째로
에코프로 모드, 세 번째로 어댑티브 모드, 네 번째로 스포츠 모드. 거기에서 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뭐 크게는 어쨌든 네 가지 모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2000km까지는 에코프로 모드로 달렸어요. 당연히 급정거 뭐 급가속 하지 않고 에코프로 모드로 달렸고, 2000이 넘어서는 조금 속도를 내면서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를 섞어서 달렸는데, 저는 그냥 에코프로 모드와 컴포트 스포츠 모드만 쓰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뭐 운전을 한 거의 7,000-8,000km까지 쭉 해왔는데, 최근에 어댑티브 모드로 제가 한번 걸어놓고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에 어댑티브 모드를 몰랐을까? 라고 할 정도로 신세계고, 어댑티브 모드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느낄 때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그 보통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달리게 되면 딱딱하거든요. 뭐 컴포트 모드가 조금 더 부드럽긴 하고,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딱딱해서 노면의 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드라이브 할 때는 차량과 일체감이 된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예민한 반응 속도를 보이면서 ZF 8단 미션을 활용한 운전 재미가 되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어댑티브 모드로 한번 달려보면 웬만해서는 어댑티브 모드로밖에 못 달리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차를 고를 때 X5랑 벤츠의 GLE를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X5 같은 경우는 좀 더 남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고, 뭐 GLE 같은 경우는 옆자리에 타는 이제 와이프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GLE가 그 약간 꿀렁꿀렁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운전할 때 약간 꿀렁꿀렁한다라든지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싫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이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BMW는 운전 재미를 얻었지만 나머지를 버렸다라고 할 정도의 얘기가 있죠. 뭐 이런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차량 실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보면 뭐 사실 모든 시리즈가 X1부터 거의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차를 만드는데요. 뭐 진짜 X7도 보면 실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가죽의 시트가 뭐 좀 다르고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비슷해요. 근데 GLE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다르죠. 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 세팅, 주행 세팅 자체가 BMW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물론 그 BMW의 세팅이 더 마음에 드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X5나 이거 BMW 차량을 선택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댑티브 모드로 달려보면 약간의 GLE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꿀렁꿀렁하고, 굉장히 차를 지금 제가 어댑티브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그 노면에 울퉁불퉁한 부분도 되게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부드럽게 뭐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그럴 때 주행 상황에 따른 차량의 예측적 세팅이라는 뭐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인데, 제가 일주일 전쯤에 저희 어머니를 옆자리에 태우고 거의 왕복으로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강릉을 갔다 왔어요. 강릉, 대전에서 강릉,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리고 아침에 출발해서 바로 이제 5시 이렇게 대전으로 출발하는 그런 당일치기 코스로 갔다 왔는데, 제가 전에 갔을 때는 G70으로 그 갔다 왔는데 다녀오면 정말 몸살 날 정도로 많이 피곤했어요. G70도 사실 시트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낮고 그래가지고 뭐 운전할 때는 되게 괜찮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X5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고 또 거기다가 어댑티브 모드로 다녀오니까 전 정말 진짜 소풍 갔다 온 정도의 느낌만 받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어머니 연세가 대략적으로 있겠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좋으니까 피곤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차량이 이제 승차감이 좋으면 장거리를 뛰어도
그렇게 피로감이 좀 덜한다는 걸 좀 느꼈고, 저 역시도 그날 대전 다시 도착해서 다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정도로 하루에 운전을 거의 7시간, 8시간을 했는데도 되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X5를 선택할 때 차량이 뭐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BMW 세팅 자체가 워낙 하드하고 딱딱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차량 모드에 따라서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는 조금 딱딱한 느낌은 있고, 에코프로 모드 같은 경우는 차량이 좀 너무 굼떠요. 뭐 차량 승차감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에코프로 모드로 달리면 연비는 물론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차량의 재미는 좀 없다. 하지만 어댑티브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게 마약 같다. 어댑티브 모드가 마약 같아서 한번 이 주행의 맛을 보면은 스포츠 모드로 달리기도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많이 없을 때 드라이브를 신나게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가족이 탔거나 뒤에 자녀들이 탔으면 어댑티브 모드로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 X5 30D X라인 7인승 모델을 거의 만 킬로 가까이 주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저는 앞으로도 X5 30D에 제가 느낀 부분들을 이렇게 리뷰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차를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느낀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면 저처럼 차량을 고민할 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뒤져보는 분들한테는 나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휴대폰 유튜버지만 이렇게 X5 리뷰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